예,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8장 찾겠습니다. 욥기 18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4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이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짓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욥기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욥이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리고 몸 전체가 병든 이런 상황에서 절친한 친구 셋이 욥을 위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욥이 그 세 친구들 중에서 좀 주도적인 위치를 취하고 그래서 항상 욥이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세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이 아주 형편없게 된 거예요. 몸에는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아주 초라하게 됐으니까 세 친구들은 욥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주 중죄를 범했으니까 솔직하게 시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세 친구가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아니자다. 그리고 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내 말을 안 믿어주느냐. 하도 안 믿어주니까 욥이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욥기 17장 보시면요. 17장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여기 이제 세 친구들이 하도 말을 안 믿어주니까 좀 과격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세 친구들이 화가 났는데 특별히
수아 사람 빌닷이 아주 이게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은 이제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을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는 지금 너를 뜯어 고쳐주려고 지금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끝까지 나는 죄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이런 이제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욥에게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짐승같이 여기느냐 부정하게 보느냐 하면서 4절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욥에게 말합니다. 욥에게 너 정신 차리라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욥 지금 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가 이렇게 아주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자식 10명이나 죽었을 때 100사람, 1000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건 분명히 죄 때문일 텐데 그건 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너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너 한 사람 때문에 땅이 버림 당하겠느냐?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아주 거대한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욥 너는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도 너의 주장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고 지금 현실을 잘 봐라. 현실 역전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너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진술하는 내용이 맞고 너가 말하는 진술 내용은 틀리다. 이 내용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보응이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땅을 너를 위해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야, 너 한 사람 때문에 지구가 버림 당하고 땅 자체가 버림 당하겠느냐? 나라가 버림 당하겠느냐? 이제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다. 아주 거대한 바위가 너 때문에 확 옮겨지겠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얘기가 악을 범한 사람에게는 맞는 얘기인 거예요. 악을 범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꿔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상황이 역전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판에 가면은 욥 상황이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자, 그래서 인생 역전이 너는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사절을 요약하면 인생의 역전은 불가능하다. 너의 지금 상황 자체가 결코 좋아질 리가 없다. 너는 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이 상태로 가면은 너는 완전히 파멸이다, 멸망이다, 너는 소용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욥의 세 친구도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당대에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욥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계시기 때문에 악을 범한 사람, 큰 악을 범한 사람은 욥처럼 틀림없이 이런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다. 그 입장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간섭하시면은 상황은 확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인생 역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서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꾸준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때가 되면은 상황을 확 바꿔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8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후에 절대자가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번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은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배후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불변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수아 사람 빌다도 하나님이 계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생각했을 때 야, 요번 틀림없이 큰 죄를 지었다. 큰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6절. 1330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바뀌어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안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기를 죄를 지었을 때 징계는 하시지만은 지구상에 없애지는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구상에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되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시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답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손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자, 예수님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인격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분을 저 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의 하나님이 바꿔지기를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멋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바꿔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꿔지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 바꾸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꾸 바꾸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바뀌셔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 20장 4절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말씀에서 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기 새긴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새긴 우상 인간은 신을 섬기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상으로 만들라 깎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우상 섬기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 인간 특징인 거예요. 신도 자기가 원하는 상으로 꾸밀려고 합니다. 새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들을 때도 성경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설교 들으면서도 깎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요건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깎아내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 받기보다도 하나님 불편한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건 마음에 안 들어요. 깎아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데 요게 좀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요걸 자기가 원하는 쪽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다른 것은 깎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얘기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한 얘기는 싹 그냥 돌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감, 뭘 해야 되는 의무감 이런 것은 싹 잘라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우상을 탁 이렇게 깎는 것처럼요. 성경도 깎으려는 사람 많이 있고 심지어 구원 받아서도 아주 구원 받는 건 좋은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 뭐 모임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 들으면요.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건 탁 도려내고 싶은 그런 성향 인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성경은 안 바뀌어요. 인간이 자기 생각에 원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따라가려면 안 됩니다. 성경과 맞냐 안 맞냐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수하사람 빌닷은 이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범한 사람이 악을 범하고 멀쩡할 리가 없다. 악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람은 보응을 받는다.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테니까 너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너는 끝까지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우기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너는 못 이긴다. 땅이 너를 위해서 버림받겠느냐? 큰 바위가 너 때문에 그냥 장소를 확 옮기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 없다. 너는 악을 범했으면은
악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될 테니까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소아사람 빌닷의 주장은 맞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이사야 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은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정확한 보응이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 소아사람 빌닷이 이제 악인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욥기 18장입니다. 그는 이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 이 내용은 이제 소아사람 빌닷이 욥에게 너는 지금 악인의 길을 택하고 있는 길이니까 빨리빨리 돌이키라고 지금 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리고 그게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리 얻은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여기 보면은 악인은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뒤에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13절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라. 결국은 악인은 죽고 사망의 장자가 먹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땅에 살다가 결국은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죽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죽음을 못 막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죽음에 잡혀 죽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서움의 왕이 누굴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 왕에게 잡혀간다.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최고 재판장인데 사람들은 죽음 건너가면은 마귀가 막 고문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 지옥 가면 마귀가 왕노릇 할까요?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곳에 갈까요? 원래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든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는 결국은 운명이 불입니다. 불. 불 속에 들어서 고통받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도
마귀는 음부 구덩이 맨 밑에 제일 바닥에 떨어진다고 되잖아요. 지옥에서 마귀가 막 창 들고 막 사람 괴롭히고 이게 아니고 마귀 고통받게 하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지옥에서 염라대왕이 뭐 마귀 같지 않습니까? 막 이제 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인 거예요. 자,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이 최후의 심판에 봤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고린도서 6장에서도 바울사도는 말했습니다. 5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안다고요. 그래도 테러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운명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죽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서운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사망도 무서움이지만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주 이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아 사람 빌닷은 그러니까 너는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으로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라고 이제 소아 사람 빌닷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 로마서 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장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17절에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선생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어린아이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일 뿐이다. 스스로 믿으니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심판받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죽음 건너가면 좋은 데 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믿으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생각을 기준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믿어 스스로. 에이 뭐 하나님 없을 거야. 스스로 믿잖아요. 거듭 안 나도 천국 갈 거야.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 받은 사람도 착각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아서도 자기 스스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에이 뭐 그리스도의 심판 때 뭐 별거 아닐 거야. 심판된데 별거 아니에요. 아, 신앙생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신앙생활 꼭 하고 교제생활 꼭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성경에 적당히 대충 살아란 말이 없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있는데 적당히 대충 살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있는데 대충대충 살아라는 말이 없잖아요.
스스로 믿으니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믿을 뿐 아니라 스스로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하나님 말씀을 대항해서 아주 공격적인 자세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과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큰 바위 위에 떨어지면 자기가 깨지잖아요. 내가 성경과 부딪혀서 내가 이기겠다는 건 착각인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하늘에 쓰러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큰 거대한 바위와 부딪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회개 전에 하면은 그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 가루로 만들리라. 주님 재림하시면 박살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하 사람 빌다스 입장이 이게 상당히 맞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악을 지은 사람은 안전치 않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3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 6절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의인은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주님의 의로운 말씀은 주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것은 보통 산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웅장한 산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인은 아주 거대한 산들, 하늘 지도는 아주 거대한 산들과 같아.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짐승과 사람입니까? 사람과 짐승입니까?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짐승은 짐승이니까 인간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슷해지죠. 별 차이를 안 두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짐승은 인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은 거대한 산들과 같아. 그래서 성경에 아주 명확한 말씀들은 거대한 산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말씀과 부딪히면은 반드시 내가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하 사람 빌다시 너 분하여 스스로 짓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후에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 전지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가능해요.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저를 옮기겠느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땅도 버림을 당하고 바위도 자리 옮겨지는 것처럼 그런 역전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고집하면은 그 인생이 그 인생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성경에 말한 대로 행위에 기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를 딱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참으로 믿으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 외국에서도 그 따오기, 그 따오기 소리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립니까? 옛날부터 따오기 소리 어떻게 들려요? 따옥, 따옥, 따옥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근데 영미계 통에는 따오기 소리가 따옥, 따옥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따옥, 따옥 하면은 두, 두, 두 이렇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두, 하라, 하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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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가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따오기 소리가 따옥, 따옥으로 들리는가, 두, 두로 들리는가 보면 어떻게 보면 따옥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두 같기도 해요. 우리 그 고양이 소리도 한국 사람 듣는 거하고 외국 다르잖아요. 소소리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폴전 목사님 설교 중에도 그 이 목회자들 중에 거듭나지 아니한 목회자들은 따오개처럼 항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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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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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말만 계속 반복하는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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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를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하라, 하라. 그래. 열심히 하는 거지만 열심히 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은 인생이 딱 바꿔집니다. 그잖아요. 정말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으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참으로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인생 역전은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욥은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이 악인에게는 맞는 얘기인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니까 욥의 세 친구 말을 이제 참고는 해야 되지만은 자기하고는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맞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말 때문에 자기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정말 돌이키면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8장 4절에 너 분하여 스스로 짓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할 수 있냐 하면은 참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은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시고 누가 진리를 찾는지를 보시고 누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길을 뻗치면은 상황 역전은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 역전은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경거지 바디메오. 여리고 지역에서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는 소경이면서 거지였습니다. 자, 너의 인생은 틀렸다. 너의 인생은 그것으로 마감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나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생애 속에 처음으로 가장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조선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길 가다가 서셨습니다. 그 사람 부르셨고 그 사람은 당장 소경에서 해방이 됐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소망 없는 인생이 주님께로 향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하면 제일 나쁜 놈으로 생각이 들었잖아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삭개오 이 사람은 지옥의 뗄감 중에 뗄감이고 그는 지옥 직행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향하면 인생이 바꿔질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다. 너의 인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진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왜? 찬수니까.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았고 이집트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상황 역전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주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상달하였더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 바다 갈라지고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지랑이처럼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선포하고 70년 만에 포로에 들어오는 거 봐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함으로 전세계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없다. 교회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은 거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숨기겠느냐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다. 이스라엘 회복은 불가능한 거다. 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성경대로 정확히 딱 회복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 돈줄을 잡고 제일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아 이제 너는 불가능해. 너의 상황이 바꿔지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데 사람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이제 90이 됐을 때 자식을 낳습니다. 90된 할머니에게 너 자식을 낳는다. 할머니가 아기 뵌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90살 남은 할머니가 아기 뱉대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90살에 낳았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하나님 믿었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엑스니힐로입니다. 무에서부터 유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였지만은 약속대로 자녀를 낳았고 이삭을 낳았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은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그동안 이제 딤나로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요. 딤나가 소래 골짜기에 딤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입니다. 경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방 여자 취해서 결혼하잖아요.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기하고 가까이 하고 나중엔 들릴라 품에까지 기대서 결국은 눈이 빠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마귀는 뭐라 했을까요?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의 상황 역전은 불가능하다. 너는 패배자다. 그런데 맷돌 돌리면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역사해 주십시오. 원수 갚게 해 주십시오. 그는 참으로 회개했을 때 인생이 완전히 탁 바꿔졌고 그래서 그가 죽일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더라.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놀랍게도 삼손이 나옵니다. 그는 인생의 막판에 정말 돌이켰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딱 바꿔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왜? 최악의 상황에서도 회개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에 펴주고 가던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십자가 위에서 돌이켰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막판에 구원받고 낙원에 갔고 이 사람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됐고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인생이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해는 그게 완전히 다 축복이 된 축복인 겁니다. 무조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등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편으로 향하면은 영원한 축복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편에 보겠습니다.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다윗에게 최악의 상황인데 아들 압살롬이 몇 년 동안 배후에서 작업을 해서 아버지 왕위를 찬탈합니다. 맨발로 도망하는 시대가 돼서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윗 인생은 끝났다. 다윗이 지금 상황이 바꿔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땅이 너를 위해서 버림당하겠느냐? 국가 전체가 다 너를 버렸다. 너의 반대편에 서 있다. 너는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 얻지 못한다. 이제 압살롬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당대 최고 핸섬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없는 건 신앙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사람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왕위에 딱 앉아 있으니까 다윗 인생 끝났다. 이제 상황이 바꿔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상황이 또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이 다시 머리를 들어주셨고 그는 다시 왕이 됐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상황을 보면은 불가능해 보여도 상황만 볼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미움받아서 애집에 팔려가서 참 고생고생해서 이제 저게 가정에서 총무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때 마귀는 뭐라 말했을까요? 욥, 요셉,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 뭐 치리자가 된다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그 꿈을 품고 살아왔는데 욥, 요셉, 너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 네 꼴을 봐라. 너는 죄수에 불과하다. 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요셉은 절제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상황 역전은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욥의 친구 빌다서 말합니다. 욥, 너의 상황이 바꿔지는 거 불가능해. 땅이 너를 위해 버림당하겠느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욥의 상황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완전히 바꿔서 그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주님이 싹 바꿔버렸습니다. 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인생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 중에 고난 과 인내의 본이 바로 욥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 42장이 나오잖아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욥기 18장 다시 보세요. 욥기 18장에 4절에 너 분하여 스스로 짓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자, 너만 놓고 남보진다 잘못됐다는 소리냐? 땅이 너를 위해 버림당하겠느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아 방주 만들면서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대 사람들이 뭐라 말했을까요? 노아, 너만 놀랴? 너를 위해서 땅이 버림당하겠느냐? 바위가 거절해서 옮기겠느냐? 너만 놀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오랐고 땅은 정말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홍수로 지구가 완전히 파멸당했잖아요. 땅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너만 놀랴? 노아가 오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보세요. 앞으로 세계적인 환란이 오고 세상은 불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공중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니만 놀냐?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사는 땅이 버림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기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주님 오시고 이 세상은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 일이 진짜 벌어집니다. 땅이 너를 위해 크리스찬을 위해 버림당하겠느냐? 예, 크리스찬 위해 버림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식구 제외하고는 다 버림받아서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너는 어떻게 고치고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냐? 그럼 뭘 믿어요? 성경 믿어야지.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바위뿐 아니라 산도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을 때 성전 짓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움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옮겨졌어요. 불가능한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바위뿐 아니라 산이 옮겨지는 일도 있다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50장 보시겠습니다. 50장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물만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완전히 바뀌으세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 인생에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다 그걸 활용해서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고생하면서 일한 것도 선으로 다 바꿔주셨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미워해서 감옥에 쳐넣었지만은
그것을 또 주님이 이용하셔서 그걸 다 요셉을 훈련시키고 손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열악한 환경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 편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배후에 계셔요. 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 말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맞지만은 욥에게는 상황에 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빌다시 한 이야기가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항상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꿔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새 친구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더 의지한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주님 편에 딱 속해서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3절입니다. 119편 17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법도를 택하는 사람, 주의 법도를 굳게 붙잡는 사람은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땅이 너를 위해 버림받겠느냐? 땅이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한 일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후에 살아계시니까 팔자고치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운명의 굴레, 팔자고친다는 건 운명의 굴레를 벗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벗었습니다. 아담 조선의 운명을 벗어서 하나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고 천국에 대해서는 인생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교제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자식 문제, 뭐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해도 아니라니까요. 너의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성경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바짝 매달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을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이 항상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